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행정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불붙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 다른 인식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국회의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수정국회가 성사됨으로써 국가균형 발전과 그의 역할을 성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일선화 예정 부지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연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할 문제죠.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처럼 부동산 대책의 어려움과 부동산 민심을 고려한 관심 전환용 주제인지 아니면 수도권 편중의 오래된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민 여론은 이전 쪽에 조금 더 우호적인데요. 사실 이 논의는 박정희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2부에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잠시 후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1주택자도 보유세 폭탄을 맞았다는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해봅니다.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 연결해서 7.10 대책에 대한 1주택 보유자의 불만 분석해보겠습니다. 경구역도 복용이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물도 잘 못 먹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입원을 좀 더 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수술했던 애였기 때문에 왜 안 받았는지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병원 측에서 수행 불가라고 해서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아이가 5달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진상규명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와 함께하는 기자 언박싱 코너에서는 검찰에 출두한 검언 유착 의혹 당사자 한동훈 검사장 소식과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립니다. 4부에서는 최진영 변호사, 김남국 의원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 이슈와 여야 공방의 핵심 추가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7월 22일 수요일 이동희 뉴스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부동산 대책, 현 정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집값 안정의 가장 큰 원인을 투기로 지목하고 각종 정책과 법으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7.10 대책 이후에는 세 부담에 대한 볼멘 소리가 나오는데요. 1주택자도 보유세 폭탄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도 하고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도 점검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나 해보죠. 오늘 아침 연합뉴스 네. 기사 제목인데요. 1주택자가 네. 무슨 투기를 했냐. 재산세 폭탄에 들끓는 민심. 이런 제목입니다. 재산세가 네. 정말로 폭탄이라고 여길 정도로 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과세 표준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공시지가도 올랐고요. 예. 올해 전국 5.98% 올랐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14.73% 올랐습니다, 평균. 예.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25.5% 올랐는데요. 여기에 공정가액 비율도 80%에서 85% 올랐습니다. 예. 이 그 금액이 오른 거에 상대해서 이제, 그 보유세 요율을 곱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자산세도 많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그 종합부동산세도 예전에는 이제 공시가격 9억이었는데. 예. 이제 그 시가 9억으로 바꾸잖아요 이번에 정부가. 예. 거기다 1주택자와 비규제 지역의 2주택자까지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율도 현재는 5.5에서 0.7%인데 이 0.6에서 3.0%까지 오릅니다. 예. 물론 이제 2가구, 3가구 규제 지역에서는 뭐 상당히 많이 오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벌면 소리가 나는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공시가격이나 공시가 현실화율은 내년에도 또 역시 대폭 오를 예정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공정가액 비율도 역시 5% 또 올라갑니다. 예. 이게 2022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려서 현실화율을 100% 하겠다는 정부의 보관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 내년, 내년부터 후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마 재산세가 오를 거로 보여집니다. 예. 예를 하나 그러면 들어보죠. 공시지가가 9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예를 들면 네. 시가로는 13억, 13억 하겠죠. 네. 그러면 보유세가 한 지금의 한 900만 원에서 한 1,300만 원대로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 정도 이제 1년에 세금이 오르는데 네. 그걸 과연 폭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세금은 한 번만 내고 받는 게 아니고요. 예. 지속적으로 내잖아요. 매년 반복적으로 그렇죠. 내는 데다가 예. 소득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으면은 점점 가계 소득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탄이 많이 나오고요. 또 주택이라는 게 소득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게 되면. 예. 그런데 이제 주택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그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면 국민들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 따라서 가세표준도 함께 오르는 것인데 공시지가가 네. 오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런 추세로 따라가는 게 맞는 것입니까? 그 실가격에 맞춰서 가는 게?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은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일정 비율을 낮춰서 예. 60% 70%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나 공시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세의 70% 이하로 평가했는데 예. 이걸 점점점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현실화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판포가 좀 길은 시간을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 많은 국민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 1가구 다주택자들한테는 세금을 좀 물리더라도 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을 세금은 좀 낮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집 한 채에 부과된 세금이 과해서 안 된다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맞습니다. 1가구 2주택이 어쩔 수 없이 1주택이 2주택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노부부를 봉양하거나 또는 뭐 전출이나 또는 그 지방 이전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다주택자들에게는 이번 정부가 종부세 비율 현행 0.6에서 3.2까지 올리기로 했던 것을 대폭 올려서 두 배나 올렸습니다. 예. 0.6이 1.2%가 되고요. 3.2가 6%까지 올리는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세부담 상한선도 200%에서 2주택 이상은 300%까지도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데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것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교수님은 효과는 조금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당장은 없다고 봐요. 이게 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 6월 기준이고 부과는 내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부과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과되기 전까지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부과된 게 피부로 느끼게 되면 1가구 2주택 3주택자를 보유했을 때 그 수익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뭐 전세나 월세로 내놓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전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나중에 돌려줄 돈이잖아요. 예, 예. 근데 월세로 만약에 그 주택을 임대주고 있다면 월세에 가해서 그 월세를 올릴 가능성도 있죠. 아, 전 월세가 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예. 이제 전세를 반전세로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전세가 4억인데 한 1억 정도로 올린다면 1억에 대한 금액을 월세로 받는 거죠. 전세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반전세가 될 가능성도 있죠. 예, 전세 대란이 올 가능성도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 우선은 주택 매매 시장, 거래 시장이 그 한둔해지면서 모두가 이제 전세나 월세로 대기 수요로 남기 때문에 물량은 적은 데다가 수요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55주쯤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2017년도 12월 13일 날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시작한 이후에 지난 1분기까지 임대주택에 등록한 세대 수가 국토부 자료를 보면은 156만 9천 가구나 됩니다. 예. 이 주택은 4년 또는 8년 동안 일반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전월세 사는 사람들도 이사 안 하겠죠. 예. 거기에 그 등록한 모든 세대 수는 이미 전월세 사럼 연간 5%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매물로 매매물로도 안 나오고 전세 매물로도 안 나와서 매물 부족 현상, 매물 장기 현상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정책적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을 했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었던 그런 정부였고 반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이 주택시장을 조금 부양하자, 뭐 빚내서 집 사라 그런 말도 있었고 네. 말이죠. 그런데 역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집값을 잡겠다고 네. 선언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이 기하게 오른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대외적인 그 영향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예. 일단 노무현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요. 외환위기를 닥쳤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부동산 시장도 역시 같이 침체가 됐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지 않은 것도 문제 같아요. 예. 다시 말하면 이번 정부는 공급도 규제하고 수요도 억제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맞추고 갔어요. 예. 도심지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없으면 가격은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하면서 도심지 주택은 규제하고 수요도 역시 억제했어요. 예. 그리고 주택 공급을 발표한 게 2018년도 8월 27일 날 827 대책에서 처음 내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맡으면서 주택 공급을 동시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예. 근데 그 주택 공급이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입니다. 예. 제3기 신도시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던 거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된다는 시그널 때문에 더 많이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 거기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네. 뭐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장기적인 거니까요. 지금 네. 문재인 정부가 2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네. 쓰지는 좀 않을 것 같고 이 세금을 올려가지고 집값을 좀 떨어뜨리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할 거로 보십니까? 저는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단기적 효과가 있다. 예. 네. 단기적으로는 양도세가 많아지고 보유세가 많아지고 종합부동산세가 높아지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빚내서 집 사는 사람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양극화가 있는 사람들은 안 내놓을 거란 얘기죠. 예, 예. 주택 공급이 되지 않으면 도심지 주택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한번 올라간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15억, 20억 되면요. 예. 10억이었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가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잘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부담 갖고 있는 그 보유자들은 내려올 수 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보유 쪽을 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이 정부 끝날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권대중 교수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